사티캅 사바이디 무꼬지비 인 아시아 지금은 태국 이산 우던탄입니다. 오늘 점심 오늘은 20년 4월 6일입니다. 4월 6일이고 지금 여기 라오스 시간으로는 띠오니끼몽. เดี๋ยวนี้เหรอคะตอนนี้เที่ยง50จะบ่ายโมงแล้ว12시 50분입니다. 오후 12시 50분. 아, 죄송합니다. 지금 라오스 시간이 아니죠. 제가 뭐 라오스에서 일하고 태국에서 요 집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태국에 있으면서도 라오스 라오스 하는데 지금은 주로 태국에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서 들어주십시오. 예, 지금 태국 시간은 12시 50분입니다. 12시 50분이면 한국보다 2시간이 느리니까 한국은 지금 이제 2시 50분이겠네요. 그래서 오늘 점심 이렇게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땜 아니면 양 쓰면 양 거의 룸룸룸룸 땡꾸아 아 땡꾸아 땡꾸아 땀땜 땀땡 여기 태국말로 오이가 땡꾸아입니다. 땡꾸아 땡꾸아 땀 땡꾸아입니다. 땀 땡꾸아 땀은 찍다. 그러면 태국에서 보면 솜땀 솜땀 파파야 샐러드를 얘기할 때 태국식 김치를 얘기할 때는 다 땀이라고 합니다. 땀 찍어서 만들거든요. 그 절구통에 찍어서 만들기 때문에 오늘 먹을 음식은 파파야. 원래 대표적인 게 솜땀인데 솜땀은 파파야 샐러드고 파파야로 만든 김치가 솜땀이고 오늘은 오이로 만든 김치 태국식 김치 오이 김치로 이제 밥 한끼 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땀 땡꾸아입니다. 땀 땡꾸아 라오스 말로는 막땡입니다. 막땡 막땡이기 때문에 땀 땀막땡 땀막땡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국말로는 땀 땡꾸아입니다. 땀 땡꾸아 그렇게 요 오이 샐러드하고 오이 김치 태국식 오이 김치하고 요건 또 치킨 닭튀김하고 이렇게 먹겠습니다. 닭튀김도 오늘 시장 가니까 요거 엄청 싸네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 가격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또좀 싸게 팔려면 싸게 파고 이렇게 합니다. 요 날개하고 요 몸통 이래가지고 20바트에 샀답니다. 20바트하고 요 계란 삶은 거하고 이렇게 먹겠습니다. 요 태국 사람들은 계란 삶은 거하고 요 보면 남바 남바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이제 젓갈이죠. 젓갈 액젓 액젓하고 액젓을 요 계란에 뿌려가지고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땀 땡꾸아 땀 땡꾸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국수 같은 거죠. 가오놈찐하고 이렇게 먹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한잔한밥한끼 먹겠습니다. 그리고 요 쌈장은 또 마트에 가면 한국 식료품 파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쌈장을 팝니다. 그리고 저는 쌈장하고 오이하고 마늘하고 먹겠습니다. 여기 보면 얼음이 있죠. 얼음이 왜 있겠습니까? 얼음 또 우리 또 오늘 낮술 또 소주로 오늘은 이제 며칠 이제 맥주를 마셨는데 맥주를 마시니까 또 술도 안 채고 배만 부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낮술로 소주 한잔 하면서 점심 한끼 하겠습니다. 뭐 요즘 뭐 코로나 19 때문에 밖에 뭐 외출도 잘안 하고 그다음에 또 가게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가게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뭐별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요즘에는 막 제일 안전하고 그러니까 낮술 한잔 하고 또 그렇게 난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발령을 해서 그렇게 지금 총 확진자 숫자하고 하루하루 늘어나는 숫자는 그렇게 위급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좀 극약 처방을 해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극약 처방은 아니죠. 그냥 그 대부분의 가게 같은 거 이제 식료품을 파는 그런 가게 같은 것만 빼고 대부분의 가게는 이제 문을 닫게 했고 야간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뭐, 어제 대비 추가 확진자는 한 50명 정도밖에 발생 안 했네요. 그래서 빨리 좀이 상황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오늘 음식 먹을 거는 이제 태국식, 오이김치, 땀,
땀막땡, 땀막땡. 라오스 말로는 땀막땡이고 태국말로는 땀땡꾸아입니다. 땀땡꾸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점심이, 한국은 이제 점심시간이 늦었네요. 혹시나 뭐 늦게 드시는 점심 드시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나중에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태국 오시면 요 또 땀막땡, 땀땡꾸아 요거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요거하고 그 다음에 고기 종류하고 아니면 치킨 같은 거 같이 먹으면 딱 궁합이 딱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밥 대용으로는 이렇게 우리 우라마키처럼 밥으로, 밥하고 같이 먹어도 되고, 아니면 가오놈찐 국수하고 같이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오늘도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묵고집이 인 아시아 태국 우돈타니, 태국 이산 우돈타니 먹방이었습니다. 먹방은 아니고 그냥 음식 소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꾼 갑, 갑자이드. 바이바이.